오늘 성찬도 있고 여기 정삼에 조금 학교 시험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시간 조금 기다리고 하느라고 한 20분가량 지금 늦어서 왔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예. 샬롬 평강이죠. 우리 뒤에서부터 3회 오늘 수고했는데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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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눈을 한 번씩 다 보세요.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 제목입니다. 신명기가 274쪽 구약이에요.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안 읽었죠. 예, 우리 주어의 그 면적이 좁아가지고 예, 열심히 조그맣게 해서 올려도 이렇게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두 본문이 두릴 때는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거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예, 말씀인데 좀 기네요. 15절부터 18절까지 예, 찾으신 분들 274페이지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지금 말세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죠?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냐 12절이죠.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예, 어디에선가 내가 막 그죠 예, 뽑혔을 때 이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고 예, 겸손한 너희들이 되어라.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잘 걷도록 했는게 니들이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해라 하는 말씀을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조금 길었는데 짧게 예, 은혜롭게 마칠지 제가 찬양하면서 계속 마음으로 염려를 했는데 그냥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건망증과 치매, 정발 전사님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요즘 목사님 이렇게 특별히 더 예뻐. 응? 딸내미를 데리고 와서 응. 그치? 치매는 생각이 안 나. 에스 선생님 맞아요? 응? 예지 맞아? 건망증과 치매 차이 맞아? 너무나 재밌어서 여기 썼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웃어보세요. 예, 저희 예배가 좀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예, 예지가 그래서 싫어하죠. 말씀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아까 말한 대로 예, 유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잊은 일을 말했을 때 근데 우리 정발 선생님 치매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아 그랬었지 하고 생각나면 건망증이고요. 잊은 일을 말해도 어 나 안 그랬어 나 몰라 언제 그랬는데 이러면 이게 치매랍니다. 아내가 남편 이름 잊어버린 건 건망증이고 얼굴까지 잊어버리면 치매래요. 제가 목사님에게 그 치매 걸린 그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남편 얼굴은 몰라. 잊어버리고 목사님 얼굴은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참 반갑기도 한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병원에 문병을 가면은 그렇게 목사님을 반가워하면 되는 거 알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목사님만 얼굴을 기억을 한대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주기도문은 기억을 한답니다. 이분은 아마 구원을 그저 100배로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치매예요. 조금 야한 얘기할게요. 남자가 볼일 보고 지퍼를 안 올리면 건망증이고요. 그리고 아예 지퍼를 내리지도 않고 쉬를 하면 그거는 치매랍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모든 일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네, 망각의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누구에게 뭐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걸 평생 기억을 하면 그런 일이 좀 많겠어요? 그러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우리 예지가 아주 질색을 했었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는 죽어도 이거 못한다고 본인이 우리 말씀 카드를 뽑거든요. 1월 2일 날. 예, 뭐라 그랬냐면 예, 누가복음 6장 27, 8절이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 우리 듣는 자 모두에게 이르신다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찌 이렇게 안 좋은 걸 주셨어. 그리고 뽑은 게 본인이 다시 뽑았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주 좋은 것만 뽑았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난번에 제게 찾아왔길래 답을 주셨잖아.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막 축복해주고 저주한 자를 위해서도 막 기도해주고 모독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깃으로 덮어서 방패가 되어주신대. 그러니 해야 되겠니? 안 해야 되겠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어. 그 뭐예요? 영생이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오직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이러한 영생의 기가 막힌 길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예, 사랑과 공의를 잘 실천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답을 딱 주셨지 않겠니?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린 맨날 항상 읽거든요. 예배 초두에 저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물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문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신 말씀 그대로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기도를 조금 부원해서 원하는 거를 하거든요. 예지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좋은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아마 예배 시간이 조금은 덜 지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입구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를 꼭들 들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를 망각하면 잘못된 과거는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는 용서했어. 어떻게 해?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잊어버리지는 말자. 잊어버리면 그 일을 반복하니까. 예, 전에 386세대 네, 있었죠. 386, 486 뭐 예,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죠. 3.1절도 8.15도 6.25도 6월달은 저는 좀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충일이 있고 6.25가 있죠. 그때 돌아간 예, 우리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유엔 그 많은 예, 생명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달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6.25 전쟁 발발 초기 제1사단 13연대장으로 경기도 적성 고랑포 장단을 지키던 돌아가셨어요. 김일력 중장의 전장 일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저는 이거 요 새벽에 나간 설교예요. 사실은 그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은 거를 예, 우리 새벽 예배들 다 드리지 않으시고 저희 새생명 새벽교회를 치시면 블로그가 나와요. 거기에 새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장 일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새벽 4시 개성 고랑포 일대 38선 부근 제1사단 경계 진지에 느닷없이 북괴군의 포탄이 떨어져 일대는 온통 포탄으로 뒤덮였다. 무전기는 시끄럽게 상부에 전진 명령을 알렸지만 적의 월등한 전력에 밀려 13년대는 26일부터 밀리면서 요란하던 무전기도 28일 아침에 끊겼는데 이유는 서울이 이미 적에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서울이 예, 완전히 예, 먹혔을 때죠. 부산병을 서울로 구성시킨 앰뷸런스가 그대로 되돌아와서 전한 서울 함락 소식이 차병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운전병을 병사들과 격리시켰다. 이걸 알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비밀로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단장이 이걸 쓴 거죠. 6월 28일 연대 지휘부의 연대장인 나와 1, 2, 3 대대장이 모였는데 예, 연대장이시네요. 저는 이제
군회를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전원 자결하려는 자는 쪽과 게릴라전으로 옥쇄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전부 우리 자결하자. 이제 뭐 죽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로 의견이 나뉘었어. 그때 미군 B-22와 B-27 폭격기가 문산 쪽으로 날아갔다. 나는 부대를 후퇴시켜 행진화로를 건너 김포반도, 여기죠? 김포, 결단했다. 후퇴하며 겪은 일들을 패배한 군대가 겪는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국군이 후퇴하면서 자신이 갖고 온 가지밭을 밟고 지나가자 낫을 들고 덤비던 농부, 작전을 전할 연락병에 타고 간 지프차를 중간에서 빼앗아 타고 도망간 비겁한 장교, 장교가 이렇게 나살겠다고 주행랑을 놨어요. 중대장의 후퇴 명령에 수도가 함락되고 정부가 없어졌는데 내가 아직 장교냐며 반발하던 하사관, 패자니스 치고 간 인간 군상들이 그의 일기장에 빼곡히 적혀 있었대요. 김대령은 전쟁은 이겨야 한다. 전쟁에 지면 순진한 농민까지 등을 돌린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분의 일기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나라를 공산 침략에서 막아낼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16개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 싸우게 하심으로 우리나라는 공산군대를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그죠? 유엔군 파견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소련 외상 비신스키를 한국 파병을 결정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의에 불참케 하심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어 나라를 공산 침략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어서 이거 기적이에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오늘 신명기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던 40년 동안 광야상의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내다보이는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의 명도자 모세가 죽기 직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의 회개를 촉구해 기도죠. 예, 신명기는요. 모세가 돌아가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아서 전한 그런 내용이 바로 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발자취를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줌으로 앞으로 들어가게 될 어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신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1절, 14절 그리고 19절에는 잊지 말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본문 11절 그리고 14절 볼까요? 11절에 내가 오늘에게 명한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제후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에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또 나오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편안할 때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아라.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8장 그 12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참 많이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6.25를 통해서 나라가 빼앗길 우려,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유엔으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건져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될 때 지난날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아라. 선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아야 다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이 되면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민족 해방의 역사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전승이 됩니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의식이 싹트면서 부모에게 처음으로 듣는 말은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노예였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노예의 신분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니 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고 극복해라 이런 교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상들을 많이 받죠. 예, 세계에 아주 대단한 상들은 다 깊습니다. 보면은 과거 치욕스러웠던 노예의 역사를 가르침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자유를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아이들이 철이 들기 전부터 가리킵니다. 둘째, 그 어려웠던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 들으셔서 혹시 아시는 분 아시죠? 아이에게 벌써 3살이 되면요 성경을 하나씩 줘요. 근데 성경에다가 페이지마다 꿀을 살짝살짝 발라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갖고 놀다가 성경이 입에 닿으면 그게 달거든요. 그걸 빨아먹어요. 다 빨아먹어서 단물이 없어지면 막 넘기다 또 이렇게 입을 대보면 그게 단물이 나오니까 아, 이 책은 꿀이구나 하고는 그 책장을 그렇게 넘겨서 읽게 된다. 이런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하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신명기 8장 15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에 시달렸고 그것은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어요. 이곳을 지날 때 하나님은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물을 낸 사건 두 번이죠. 첫째는 출애굽 제1년 르비딤에서 출애굽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두 번째는 제40년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처럼 지난 40년간 숱한 위기 때마다 지켜주신 은혜의 사람을 잊지 말아라. 미국 대선에 두 번 출마했던 억만장자 로스 페롯의 친구 몰트 마이어스는 40대 미국의 유수한 재벌 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유대인이에요. 소련에서 도망쳐 미국에 밀입국해서 뉴욕 브루클린의 지붕 및 골방에서 살면서 옷수선을 했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을 받고 몹시 고달픈 삶을 이어갔으나 할아버지는 몰트에게 귀가 아프도록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너는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너도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할아버지가 늘 아이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전승해온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셋째, 이런 시련 후에 장차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잊지 말아라. 신명기 8장 16절 후반절이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로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우리가 복을 참 좋아해요. 그죠? 근데 그 진짜 축복은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 구원받고 주일날 주의를 지키는 아주 귀한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해 성도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배받기 위하여 우리를 땅에 내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찬양이 좀 길어요. 한 30분 정도 찬양인데 그냥 찬양들을 제가 예, 기도다 하고 가사를 보면서 저는 찬양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입술로 찬양을 말을 해야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기도를 대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떤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시련을 주시지만 시련이 끝나면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는 것. 예수님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시자 예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더라. 마태복음 4장 11절이죠.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욥도 그렇죠.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뭐라 그랬어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셨죠. 모든 면에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것. 성도에게 시련은 축복의 전주곡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여성이 많은 괴로움을 겪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일까? 물음표가 붙었어요.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고 포도원 옆을 지나갑니다. 포도나무마다 많은 잎이 맺혔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더래요. 그때 하늘의 정원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느냐? 묻습니다. 내 딸아 기억해라. 정원사가 가지시기를 그만두고 경작을 멈추는 것은 그가 그 포도나무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란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고 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생명을 가지신 분은 생명의 모든 권리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하게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합니다. 너는 내가 가지치기를 그만두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천사가 물었대요. 너는 내가 네 인생에서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길 원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가지치기와 경작을 그만두고 내게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예지 어때? 가지치기를 하나님이 안 해주기를 바래? 아니 나 귀찮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러고 싶어? 아니죠? 가지치기 해도 좋아요. 그죠? 좀 아파. 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면 그러니까 믿고 아멘하고 걱정을 마. 네 혼자 어려우니까 옆에 친구를 딱 붙여놨어. 아니면 옆으로 안 쓰러지라고. 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지 축복이야. 아멘?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과 꿈과 희망이 좌절될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쳐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 일제 36년의 압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방된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일본을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케 하심으로 우리는 이로 인해 해방을 파리로 해방해 왔죠. 상해나 만주 혹은 미국에서 우리 선배들이 독립운동과 무장투쟁으로 민족 정기를 드러냈지만 나라를 해방시킬 만한 힘은 되지 못했어요. 우리 해방은 분명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민족 동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남한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게 된 거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는 내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북한에 내가 있었다면 지금 난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살아있을까? 예, 못 살아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한반도 가운데 낙동강 이남만 남은 채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공산군을 밀어내고 다시 자유민주의 국가를 수호했는데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유엔군이 파견돼 피 흘려 싸운 덕이었고 이런 덕을 입게 된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총이었다라는 것.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유엔군 사망자 수가 62만 8,833명이었고 그 중에 미군이 5만 4,246명, 행방불명된 유엔군은 4만 47만 267명, 미군이 8,177명이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포로된 자가 유엔군은 92,970명, 미군은 7,140명으로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아들들이 글쎄 그죠? 예,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싸우다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우리의 상관없는 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없이 어찌 가능했겠느냐.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때 그 전쟁에 같이 휩쓸려 있던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방탕과 죄악에 빠지면 무서운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이죠. 미국의 유명한 통계학자로 국가재정에 관련된 책을 쓴 로저 밥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번영은 그 나라 국민의 지적, 영적인 성장에 달려있다. 돈이나 부요함에 달려있지 않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등과 같은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몰락했다. 그들의 부가 자신을 구하기는커녕 멸망을 재촉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지닐 수 있을 때 지녀야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얘기예요. 자신의 얘기니까 자기 나라 얘기죠. 가장 부유한 선진국가지만 머지않아 곧 이류 국가로 전락하고 그 다음엔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다. 예, 로저 박슨이란 분이 이렇게 책을 썼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나라 국민으로 잊지 말아야 할 은혜, 우리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이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옛날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우리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야죠. 스코틀랜드가 메리 여왕이 통치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고 그래요. 종교는 부패하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정치는 포류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민족의 어둠 속에서 존 닉슨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 결사적인 기도를 하자 메리 여왕은 영국의 전 군대보다도 잔 닉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마침내 닉슨은 그의 기도와 그의 투쟁을 통해서 복음으로 민족을 구하고 민족을 재건시키고 개혁하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어요. 역사죠. 예. 둘째,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해야, 첫째 기도해야 하고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국민의 도리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70%가 유교를 모르는 세대. 예, 저도 유교 터졌을 때는 아니었어요. 남쪽에 부산 요만한 땅덩어리 있을 때 그때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요즘에 든 생각은 정말 요만한 손바닥만한 부산으로 다 피난을 왔는데 그래도 내가 엄마 품에서 젖을 잘 먹고 살아서 이렇게 이 나이가 되도록 살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언젠가 그 80%가 90% 100%가 될 날이 있겠죠. 해방의 기쁨을 모르는데 정말 이 모르는 인구가 지금 70%라는 거예요. 뼈아픈 과거의 역사 소중한 경험이 자꾸 잊혀지고 퇴색되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20%의 세대가 겪었던 지난날의 고통의 역사를 후손에게 전해야 해요. 제가 그래서 전합니다. 뭐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 번은 6월에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예, 6월 걸로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예, 세 달 전인가 이거를 놔둔 그런 설교문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 6.1 전쟁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국의 한 하숙집에 이스라엘 유학생과 이집트 유학생이 하숙을 했는데 전쟁이 나자 둘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학생은 싸우러 조국에 갔어요. 이집트 학생은 끌려갈까 봐 도피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민은 300만이고 이집트는 1억이 넘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불과 일주일 만에 승리합니다. 전쟁 중에 이집트 하늘엔 이스라엘 전투기가 항상 떠 있었는데 이집트 곡사포가 이스라엘의 비행기 한 대를 추락시키고 보니 조종사가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노인과 영아를 제외하고 모두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집트는 항복을 하죠. 오늘의 이스라엘은 수백 마일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막에 도시를 건설했고 모래땅을 적셔 비옥한 옥토로 만들고 전철을 농장으로 만들어 선진국이 되죠. 나라를 위하는 데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어요. 그죠? 셋째, 민족의 전통을 존중히 여기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당하신 이들의 숭고한 뜻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아프리카에서도 유난히 못 사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티오피아에 특별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 배경에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유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에티오피아 셀라시대 황제는 왕실 근이 되었던 강유부대를 파병해서 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우리 에티오피아가 항상 추구해왔던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 안보를 실천하기 위해 그대들은 오늘 장도에 오르는 것이다. 가서 침략군을 격파하고 한국의 평화와 질서를 확립하고 돌아오라. 그때 그리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강유부대는 16개국 참전군인 중 가장 용감하게 싸웠고 5차에 걸쳐서 6,037명에 참전하여 123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를 냈지만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던 것은 이기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253번의 전투에서 253번의 승리를 거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되죠. 죽기 아니면 살기다. 우리 예지도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고 예, 나쁜 것들이 자꾸 침범하면 무찌르기 바랍니다.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 소설 100년 동안의 고독에는 해괴한 전염병이 돌고 있는 한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염병은 바로 건망증이에요. 아까 제가 치매 얘기했죠. 웃으면서 사람들은 점점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고 병은 점점 확산되어 나이든 노인을 비롯해서 젊은 청년까지
심각한 건망증을 앓게 되어 흔한 일상용품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이 병에 걸리지 않은 몇몇 젊은이들은 필사적으로 모든 사물에 이름을 붙여서 피해를 줄이려고 애를 썼다고 그래요. 이것은 탁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마을 입구에 간판 두 개를 답니다. 하나에는 이 마을의 이름은 막한도입니다. 또 다른 간판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써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작가는 하나님, 본질, 진리, 신앙의 의미를 잊고 사는 현대인들의 건망증을 다루면서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가장 위협적인 건망증은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저는 코로나, 작년부터 코로나가 있죠? 우리 호흡하는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안 되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목사님의 글이에요. 마지막으로 뭐야 뭐야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장학진 목사님 가끔 그 칼럼에 나오시죠.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님을 깨달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셋방교회에서 월세 내는 날을 두려워하는 미자립교회가 존재하는 날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날라부는 쇠고창이같이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어린 것들이 있는 한 새끼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웁니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뭔데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을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빛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빛을 갖기 위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내 영혼을 맑게 헹궈야 한다. 사랑하는 일을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받은 복과 시련을 통해서도 끝내 큰 일을 이루실 하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책임과 도리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시간이 늦어서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